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옆에 좋은 사람 앉아있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가을입니다. 행복하세요. 성경 통독합시다. 그 주부에 보면 뒤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함이 잔뜩 나오잖아요. 그 성경 통독자 명단에. 근데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아마 지금 마무리 단계겠죠? 이제 연말로 다가오니까 이제 거의 이제 요한계시록 읽고 있나요? 아, 요한 1서 읽고 있나요?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주보에서 봅시다. 네.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고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라는 제목인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주일 예배 때 예배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앞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 예배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를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는 것이 왜 영광스럽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집약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함께 모아져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은혜로운 순간이에요. 은혜 받는 순간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예배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원래 원어에서는 영적 예배라는 헬라어가 합리적인 예배 또는 이성적인 예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이 같은 한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합리적인 예배다. 도대체 왜 이것이 아주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예배, 가장 바람직한 예배냐? 어떤 거길래? 그 앞부분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집약되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나왔거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이라고 돼 있는데 헬라 원어에는 너희 몸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로마서나 다른 바울서신에서 너희 몸을이라고 단수로 주로 쓰지 너희 몸들이라는 복수를 거의 안 쓰거든요. 아주 희귀해요.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이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뭐를 해라 이러는데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너희 몸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이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교회에 이방인 크리스천과 유대인 크리스천이 많이 있잖아요.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서로 용납을 못하고 인종이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차별이 없는 세계가 이루어졌지 않냐? 너희가 다 은혜를 받지 않냐? 그러면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라는 게 뭐냐면 너희 몸들을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인간이 가치관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뭐 종교가 종교적인 어떤 입장 차이가 다를지라도 너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것이 몸들을, 너희의 몸들을 서로 제물로 드리는 이것 자체가 멋진 예배다. 가장 합리적인 예배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예배의 영광은 뭐냐면 놀랍게 너무 수준 다른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훈련소에서 예배드릴 때, 논산훈련소에서 조교 있었거든요. 예배드릴 때 너무 놀라운 광경이 뭐냐면 별 둘인 훈련소 소장님 옆에 계급장이 없는 훈련병이 멍청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전혀 계급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별 두 개 달고 있으나, 계급장 막대기 하나도 없이 훈련병이 앉아있으나 똑같은 평준화되는 놀라운 세계. 그게 바로 예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의 몸들을 드리는 거. 그래서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 자체가 인간을 가장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절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참 자유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장 거룩한 존재, 예배드린 순간 인간은 가장 숭고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예배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오래전에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예배라는 측면에서 어떤 걸 볼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 측면을 볼 거예요. 로마서 강해를 하려면 지금 이 예배에 대한 것만 1, 2절 갖고 한 다섯 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너무 시간이 지체될까 봐 한 측면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다. 이런 측면에서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건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예배를 바라봐야 되고 예배를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마음 자세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누구와 대화하는 중에 하셨을까요?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하는데 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누구랑 대화할 때 나온 건데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누가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통도 하라고요.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이단이 뭐라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물론 이단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내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예전에 다섯 명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죄가 완전히 드러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화제를 딱 바꾸는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원래 정상적인 상태라면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 어쩌면 좋아.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 우리 조상들은 이곳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겁니까? 하고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여기저기 있다가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요 예배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바르게 섬기는 게 뭔가라는 문제를 언제 드러내냐면 자기의 죄가 폭로될 때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을 오히려 보이려고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에 대한 이야기하는 태도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형식이 어떻고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는 문제가 뭐가 있고 경건하지 못하고 순서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 자기의 죄가 자기의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는 예배에 관심이 많고 경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위선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나 예배드리는 자세 자체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에 초점이 맞춰야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이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초점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 동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예배 동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 동기가 하나님의 기쁨에 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무슨 동기로 왔어요? 솔직히 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왔니 여기?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저주 안 받을 것 같고 벌 안 받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예배 드리러 와서 재수가 적으면 누구 만날지도 모르고 시집 갈 수도 있고 장가 갈 수도 있고 신천교 청년들 많이 모인다는데 여러분 예배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 동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 런던을 방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꼭 가는 곳이 어디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죠. 거기 가면 리빙스턴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해서 영국의 최고로 유명한 건축가들, 예술가들, 소설가들 그리고 정치인들 저명한 사람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서 영국 왕의 대관식이 거행이 돼요. 영국의 역사에 아주 그냥 그 찬란한 것을 여기서 박물관처럼 맛볼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영국을 가게 되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반드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뭐 하려고 지어진 거예요? 뭐 하는데요, 거기는? 예배 땅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데 뭐 하러 찾아가요? 유명한 사람, 죽은 사람들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꼭 이 모양이 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넓히려고 종교의식으로 스스로 안위함을 얻으려고 복받으려고 온다는 거죠. 이것은 동기 자체가 병들어있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설교단이 있고 설교단 앞에 그 꽃꽂이가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설교를 어느 날 하다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꽃꽂이를 보는 동안 설교하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꽃꽂이를 보니까 아 뒤에는 이 꽃을 갖다 길게 고정하기 위해서 막대기도 있고 철사를 묶어놓고 막 뒤는 엉망이에요. 근데 앞에는 예쁜 면만 보이고요. 물론 하나님이 뒤에만 계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강대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데 이 꽃꽂이는 누구만을 위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인간들을 잘 보이게. 제가 충격을 받았고 목이 메이고 가슴이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설교를 하면서 다시는 결단코 인간 듣기 좋은 소리 안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지 사람 기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주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설교를 간신히 끝냈던 것 같아요. 그 꽃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요, 너희들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서로 잘난 척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예배드리지 않냐?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냐? 그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바나바라는 아주 초대교회 영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걸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선교를 위해서 쓰게 되죠. 그런데 이 바나바의 삶이 너무 훌륭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 부르고 권위자로 인정을 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것을 보고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엄청난 부자니까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절반을 감췄어요. 그리고 절반을 교회에 바치면서 이건 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좀 이따 아내가 들어오다가 너 재산 다 바친 거냐 했더니 네 그랬다고 또 죽었어요. 여러분, 재산 절반을 바치고 저주받아 죽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은 재산 절반 바쳐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죽어요? 초대교회 처음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서 경고적인 메시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위선적인 예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적인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특별히 예배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런 희생이 따르게 된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원칙이 지금도 적용이 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몇 사람 죽어나가잖아요. 그리고 몇 주 후에는 나도 죽을 수 있고요. 설교하다가 꽥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 동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 사람 있다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도 범죄했고 실수했지만 그의 훌륭한 점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진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잖아요. 자기가 짓지 못할 줄 알면서도 모든 재료를 다 마련해놔요. 그리고 성경을 다 못 편집하고 그 다음에 시편을 다 편집해서 예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인들 다 세우고 제사장들 세우고 예배 모든 제도를 갖춘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다윗성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다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찬양 그 월십팀처럼 그냥 막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몸으로 춤을 추다 어떻게 됐어요? 바지가 스르륵 내려갔어요. 왕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니까 춤을 추는데 백성들이 웃고 조롱하고 있는데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미갈이 그의 아내가 왕비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다윗왕을 붙들어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정신이냐고 채통 없이 왕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다가 누가 저주받았어요? 미갈이 저주받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할 때는 왕의 어린아이처럼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앞에서 그 월십하는 또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들 이런 모습 보면요 정말 정말 멋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해맑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좀 늙은이 같아요. 시들은 것 같아. 그렇게 몇 번 뛰면 허리 부러질까 봐 못 뛰잖아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설교를 하다 말고 갑자기 옷을 벗어 제끼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냥 위통 다 드러내고서 막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당장에 쫓겨날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근데 여러분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젊은이 여러분들은 물론 안 그러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동기가 뭐냐 예배 동기가 그러면 형식은 때때로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식이 없으면 의미와 내용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을 지켜나가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형식이 잘 지켜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처럼 예를 들어 다윗이 맨날 바지 벗고 춤추면 그 이상한 거예요. 정말 미친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야죠. 기독교 역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 형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우리 개신교 역사는 100년 조금 넘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미미해요. 장로교 우리 예배, 우리 1, 2, 3부 예배, 장로교 전형적인 예배죠. 물론 다 다르지만 500년 정도 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유래된 예배 형식이에요. 존 낙스가 1514년에 태어났는데 칼빈에게 영향을 받아서 많은 스코틀랜드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전통이 오늘 우리 예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장로교 외에도 수많은 종파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양한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의 예배는 아주 일부의 구석진 곳에 변두리에 있는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우리들은 새롭게 개혁돼야 되고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서 어려운 찬양을 할 때 여기서 늙은 청년들은 잘 따라하기가 힘들잖아요. 자꾸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도 아멘 못 따라하면 아멘 아멘이라도 해야지. 오만 인상으로 쓰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은 어떤 노력도 내 불편함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전통이 깨질 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뭐가 힘드냐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은 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절대 나이 들어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 불편한 거 감수하리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스타일을 고정하지 마세요. 나는 요런 스타일, 요런 예배 분위기만 익숙해. 다른 데 가면 못 견뎌. 그거 바보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디 있어도 다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중요한 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독수의 날개침이 올라갔을 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 피곤하잖아요. 어떤 예배에 어떤 종파에 가서도 거기서 새 힘이 넘치는 예배의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라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은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계신가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내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분인가요? 오늘 찬양에 나오대요. 그죠?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주일이에요. 저는 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젊은 날에 어떻게 이 좋은 갈치 다
날씨지 갈씨가 아니라 가을 날씨를 갖다 갈씨라 그러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설교할 때 헛소리 안 하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갈씨에 가을 날씨에 어떻게 밖에를 안 나가냐고, 어떻게 여기를 올 수 있냐고, 이게 제정신이냐고,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일하고 어떻게 일요일 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로 갔냐고요. 이 고리타분하게 딱딱한데 앉아서 설교나 짧으면 말을 안 해.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사람. 주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일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이 선약이 돼 있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한번 따라하세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게 선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영향력 있는 분과 미팅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예배 장소도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분 만나는 거 포기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직장의 상사가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래요? 굉장히 중요한 분하고 이미 선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날 보자. 그날도 선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 다음 주 하면 어떨래? 예, 그날도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데?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너 미쳤구나. 너 교회사 그만둬라. 너 교회 취직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순교자적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돼요. 주일에는 그분이 주인이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배교자처럼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경험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보고 인간관계 어려움 겪고 무시당한 적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분이 여러분 회사 회장님일 것 같아요? 하나님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 시간을 깨뜨리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만약에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주변인이잖아요. 솔직하게 변두리 사람이잖아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는 게 있어요?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미래가 닫혀진 경험이 있어요? 다니엘, 그 친구들, 그리고 최근에 신원 에베네셀 같은 곳,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기업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성수 주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왜 주일 지키는 걸 방해하려고 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산으로 들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증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방해하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정신들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다 전화해서 지금 오라고 해서 앉아있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냐고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 시대인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니까 그거 못 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면 그들은 속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닐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주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순교자적인 각오로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그게 복음 증거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순교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 가장 흔한 것이 예배예요. 배교자가 될 것인가 순교자가 될 것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드린 자세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찬양대 너무너무 잘하죠. 물론 월십팀도 또 이 세션들도 너무너무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죠. 생각해보면 이들이 그 주중에 연습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겠죠.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보면서 야 오늘 찬양대 잘한다 잘해 그래서 야 쟤는 왜 화장을 저렇게 했냐, 쟤는 입모양이 왜 삐뚤어지지 찬양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가사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아멘, 저도 그런 고백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끝나면 우리 청년부 최고야, 제가 1, 2, 3부 예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안 돼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우리는 아멘 소리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그냥 아주 아멘 하면서 박수가 나오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나도 동감입니다, 저도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가 박수로 나오는 거죠. 그런 우리 청년부 같은 자세로 찬양에 동참하면 그게 진짜 예배죠. 제가 일부 예배 이분은 힘들어요. 저 그분들은 5만 인상을 다 쓰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때요? 응? 우리 목사님 참 몸매가 그래. 뭐. 아,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게 기가 막힌 강연 같아. 오늘은 또 무슨 말씀 하시나 보자. 뭐 받아쳐가지고.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개별적으로 듣는 시간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분명히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지금 뭐라고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들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대표 기도 오늘도 얼마나 정말 기도를 모범적으로 잘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아랠까. 우리 전체 모임을 대표해서 그래야지. 어떤 사람 나와서요, 특히 장로님들은 자주 그러시는데 막 일장 설교를 해버려요 기도 때. 그리고 막 목사인 저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 목사가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막 그래버리면 저는 순간적으로 헷갈려갖고 하면서 내가 기도 올라가서 해야 되나 그러면? 설교를 저 장로님이 다 해버리면 나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죠. 헌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헌금 오늘 어떻게 했어요? 얼마 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에 주중에 만나는 친구들하고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번 하는 거? 커피 마신 거? 고급 커피숍에서 그것보다도 더 형편없는 금액을 가지고 덜렁덜렁 해갖고 톡 집어넣는 게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뭐 구제금 내는 거예요? 독려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요 정성을 다해서 정성이 담긴 내 보물 중에 보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지라면 그렇게 덜렁덜렁 할 수 있지만요, 다음 주부터 주일헌금 봉투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갖고 내야죠. 정성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죠.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관람객은 우리가 아닐 뿐 아니라 예배의 관람,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관람객이 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관람객은 누구예요? 쇼가 원맨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람객이에요? 그래서 관람료 내고 들어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 관람객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관람객이에요. 유일한 청중이세요. 우리는 모두가 그분 앞에 지금 뭔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 순간순간 옆에 사람이 안 듣는다고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 혼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소리,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세요. 우리의 속을 아시는 분이
유일한 청중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계세요. 그분 앞에 우리는 관람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대단히 주체적으로 해야 돼요. 관람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 그냥 떼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독교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청중,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우리 모두 다 바라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설교해요. 예배드려요. 비정상적인 자기 목적 추구가 문제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은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잘못된 예배 전형이 나오고 있죠.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범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왕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선언을 듣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울면서 간구하게 부탁 하나만이 나 예배 좀 꼭 드리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가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내용 전체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이 정 예배하고는 반대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내용이 15장 30절과 31절 사무엘상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드리게 하소서, 좋은 소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얼마나 근본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됐는지, 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나와있죠.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청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왜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니야 그들 앞에요? 나를 뭐요? 높이서. 왜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야지. 하나님만 높여야지요. 왜 자기를 높여요? 예배드리게 하소서 해놓고, 경배하게 해놓고 나를 높이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울처럼 뻔뻔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배 드린 척 하면서도 지금 내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우아할 거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나를 높이사.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배 드리면서 내 욕심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목사님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주인공으로 높이는 예배를 누가 드리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만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예배가 있어요? 이 자리에 와 계신 신천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지금 누구 낚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보다 더 악하잖아요. 저주받을 짓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신천지 여러분들은 대단히 복받은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회개하세요. 왜 얼굴이 굳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눈길에 오염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실까? 왜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가? 사실은요, 인간이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할 때만 행복해요. 평안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나를 높이려고 하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계속 실망합니다. 계속 상처받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많이 당해왔잖아요. 사람 쫓아다니다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다가 그만큼 실현당했으면 됐지 뭘 더 당하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까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강남에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사택 앞에
차대기 위층에 동방신기가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는 웬 이상한 애들이 자꾸 엘리베이터에 타서, 야, 니들 똑바로 옷 입고, 막, 이게 뭐야. 맨날 혼냈거든요. 알고 보니까 동방신기래. 동방신기가 뭔지를 몰랐지, 제가. 근데 얘네들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소녀 부대들이 겨울에도 밤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앞에서. 이 중에 혹시 있었어? 아니, 얘네들이 2시나 공연 끝나고 들어오면 막 갑자기 비명을 지니까 내가 자다 버뜩 일어나. 나는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게 했었는데, 이놈 시키들 그냥 엘리베이터 만나기만 내가 가면 안 된다. 니네들 좀 일찍 다니는 시키더라. 막 혼을 내고 내가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왜 그러겠어? 근데 낮에도 와 있어요? 학교 갈 시간인데 고등학생이 와 있으면 어떡해? 학교 빠지고 온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요, 맛을 안 거예요. 이 누군가를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인생이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와 희열이 느껴지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도저히 누구한테 경배를 받을 수 없으니까 누구를 높여서라도 희열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치지를 않아요. 추위도 없어요. 그냥 겨울에 추운데 밤샜네가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인다면 동방신기와 비교를 하겠어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인생의 기쁨과 감격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스타로 나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 큰딸은 가끔가다 저를 보고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아빠가 말했지 뭐 이러는 거였는데 제 둘째 딸은 무조건 내가 와서 안기면서 우리 아빠 너무 멋있어. 우리 아빠 최고야. 맨날 저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기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용돈을 2만 원만 줘야 되는데 자꾸 3만 원이 나와요. 원하는 거 뭐니? 다 해주고 싶어져요.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적에 하나님이 원하세요. 너 소원이 뭐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 정말 내가 원하던 사람을 만나는 거,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전히 예배할 적에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그런 예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까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중에 있어요. 도저히 장가를 못 갈 것 같은데 최근에 기적같이 가게 되었대요. 간 사람도 있고요, 물론. 근데 조금 더 제가 나중에 이제 인사할 때 제가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외모로 그 성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간절함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은 불같거든. 근데요,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12월 정도는 뭐 결혼할지 모른다고. 제가 그 자매한테 만나서 제발 부탁을 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라고.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멋있고 내 생에 이런 사람 만나는 게 너무 기적 같다고.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가 나는데 내가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다른 형제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 많다고. 그런데도 안 된대, 안 된대. 그 뭐가 좋냐 했더니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는 이런 사람 만날 수가 없대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라면 내 인생 다 걸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래요. 아니라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배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예배 자세예요. 예배는 어떤 자세로 되냐가 중요한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예배 자세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 저는 느껴져요. 특히 김성환 권사님이라고 제 믿음의 어머니셨던 분, 이 신천교회를 다 이루시는데 헌신했던 아주 고운
천사 같은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는 이제 믿음의 어머니처럼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자주 이제 권사님 댁에서 지내게 되는데 토요일이 되면 오후부터서는 깨끗하게 빨래하고 대리미질하고 목욕하시고 그 다음에 꼭 그 은행에 가서는 그 새 돈으로 신권으로 받고 오고 그래서 봉투에 다 집어넣고 예배 준비를 다 하시면서 권사님 그렇게 예배 정성을 다 하세요. 그럼 토요일은 반경일이야. 반주일이야.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이야. 그래서 예배 준비하면서 토요일마다 목욕을 하시고 옷을 완전히 새 걸로 데려갖고 입으세요. 주일날 보면요 빛나요. 하얀 천사 같으세요. 그분이 예배당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사람들 다 맞이하고 이제 그러시죠.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어떤 것인가? 토요일부터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을 만약에 만나러 간다면은 그 전날부터 가슴이 설레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패가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 밤새껏 홍대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술 취해갖고 비틀비틀거리고 다음날 비몽사몽간에 아니면은 뭐 밤새껏 뭐 인터넷 서핑하고 영화 보고 이러다가 이 설교 시간에 앉아갖고 영화 장면하고 설교하고 헷갈려가지고 막 짬뽕이 돼갖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 시간 시작이 한 15분 전부터 와서 마음을 열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어떻게 15분 후부터 와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걸지 마세요. 네, 15분 전에 오세요. 그래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사야서 5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라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책임져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그 앞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사로이 자기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주일 그날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땅에서 높여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야 돼요. 한 인도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갠지스 강가에서 한 인도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힌두교 철저한 신자인 걸 아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인데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한 시간을 붙들고 말립니다. 왜 말리냐면 수천 년의 전통에 의해서 자기 신에게 자식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한 명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인데 생명 있는 자녀를 어떻게 희생하냐고 한 시간 울면서 말리는데 한 시간의 설명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뿌리치고 가요. 성교사님이 정말 통곡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워요. 이걸 빨리 복음화해야 할 텐데 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나중에 성교사님이 한 시간 후에 보니까 강둑에 그 어머니와 한 아이만 손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비통한 모습이죠. 성교사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그때 분명히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눈이 멀고 몸이 장애인 아이였고 한 아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근데 그 손을 들고 있는, 손잡고 있는 그 여인의 미래를 위해서 손잡고 있는 이 아이가 시각장애인이었고 이 몸이 성하지 않은 아이였어요. 너무 놀라서 왜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를 남겨뒀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예배할 때는 가장 보잘것없는 걸 바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우리 신에게 바칠 때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종교가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고 비인간화시키면서도 그걸 거룩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걸까? 그걸 시신을 기쁘게 하는 걸까? 더 놀라운 충격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 여인은 자기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름다운 온전한 애를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와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신 거예요. 마지막 일회적이고 완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엄청난 희생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벌거벗겨 죽임을 당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희생한 예배는 어마어마한 예배였어요. 신이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걸 기념하는 예배라면 어떻게 동기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릴 수 있냐고요? 예배의 주인공이 내일 수 있냐고요? 예배 자세가 그렇게 엉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냥 무슨 관람하듯이 올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신천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예배 일찍 나오고 예배를 사모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관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광대가 되어서 마음껏 주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신촌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다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예배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배가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단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주의 전에 오는 동기 자체가 너무나 불순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어쩌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사울왕처럼 사람 앞에 보이고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예배가 아니었는지 주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이 시간과 이 장소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희생과 손해를 보더라도 내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예배의 자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예배 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수님 예배를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이 시대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